사람마다 기간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 이러던 사람들, 또 막 울락 잡던 사람들, 우리 영재군처럼 목이 완전 결절이 나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재도 지금 엄청 좋아졌죠. 처음에는 거의 뭐 저 어떻게 노래할까 이랬는데 지금 뭐 완전 정상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많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에노비스는 회복시킨다 이거죠. 또 왜냐, 왜 회복이 되냐, 건강해지니까, 상대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에노비스는 자신의 톤 색깔과 개성을 살리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예. 강함과 날카로움의 양날공 같은 다양성을 가지게 해주죠. 왜? 제일 좋은 기반을 갖게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효신 씨의 발성 정말 좋죠. 여러분들도 좋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노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죠. 노래는, 예, 저도 박효신 씨 노래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게 또 박효신 씨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예. 성대만 쓰는 거예요. 앞으로 위해서 성대를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에 있어서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어쨌든 브릿지 3개 이상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3옥 이상의 소리들을, 3옥 미파 소리들을, 왜냐면 내가 경험을 해봤어야 그 소리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저희 에노비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려면 일단 3옥 미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연습을 하죠. 이렇게 내려가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목이 간다고 하면 저는 벌써 지금 성대결절 났어야 됩니다. 시간이 꽤 됐죠.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근데 어쨌든 소리를 내면서, 더 많이 이제 소리를 내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제가 잘못된 소리를 냈다면 노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저도 목이 결절이 났었어야 되고, 근데 저보다 더 심하게 노래를 더 많이 하시는 그런 가수분들은 다 결절 났어야 됩니다. 예. 근데 아니죠. 예. 노래 다 잘하시고 또 그만큼 회복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겁내하지 마세요. 예. 겁내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길로 접근을 해서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배워서, 예, 또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뭔가 도전하지 않고 겁내하면,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돌아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할 때 미리 겁먹는 건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4옥 D샵? 4옥 D 정도까지 이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발성으로. 예. 그래서 저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예. 계속 훈련을 하고, 왜냐면 여자분들도 레슨을 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니까. 예. 계속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하는 거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가 편하면 안 돼요. 아, 물론 무리가 가는 거랑은 다르죠. 힘들죠. 몸이 힘들어요. 배가 힘들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도 노래하라면 배로 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복식호흡은 아닙니다. 저희 제자들은 다 알지만 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네,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호흡법도 복식호흡을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복식호흡을 배울 것도 없지만, 예, 단련해야 되죠. 이 호흡을 어떻게 단련해야 되냐. 예, 그래서 계속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뭐 또 얘기가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 예, 박효신 씨와 박효신 씨 발성, 정말 좋은 발성과 우리 NOBS의 공통점이 있다. 예, 이번 회의로 브릿지가 해결된 상태로 그 고음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거죠. 예. 물론 소리가, 저음에서 나는 소리가 똑같이 고음까지는 아닙니다.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 예, 그 진함, 예, 그걸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화 그 마지막 그 날아가, 거기 하는 부분을 한번 그 앞에서 잠깐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쭉 연결돼서 소리가 납니다. 예. 들리시는 분은 또 이렇게 또 그것만 또 들리는 사람은 또 와 이렇게 들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박효신 씨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웨이를 꼭 배우셔야 되고 익히셔야 됩니다. 갈성할 때. 무조건 고음병이 걸려서 고음을 막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음에서 고음까지 원활하게 고음을 잘내면 저음도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무조건 고음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소리의 질을 계속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듣기에도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소리를 열고 소리가 뻗어나가되 그거를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호흡으로. 그래서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만 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카페에 글 올려주시면 얼마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댓글도 달아드리고 정말 정 안 되신다면 막 전화도 드려요. 네. 그래서 NOBS 2번 웨이 NOBS를 알고 싶으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저희가 외부에 있어도 녹음실에서 꼭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에게 보컬 팁을 또 NOBS의 핵심 2를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노래가 계속 노래라는 거는 계속 무한정 발전을 할 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꿈, 비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대단하신 분들은 항상 역경이 있었어요. 그 역경을 이겨내고 나아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고요. 항상 노력하고 꿈을 위해 나가시길 저 양진훈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 또한 화이팅 하고 모두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